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시마크게 버렸어 가자! 마찬가지죠. 적응 능력을 갖추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영혼 없이 적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 기호일 뿐이에요. 이 의미를 생각하거나 이것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 알고 있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성실한 모든 사람은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다. 성찰이라고 할게요. 적응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다. 부정적인 모든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성찰하는 모든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역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다죠. 부정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부정적이다. 자,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뭘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로 뭘 만들어봐야 그게 선택지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얘를 대우로 바꿔서 부정 x이면 적응 동그라미인데 적응 동그라미면 소극 x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정 x이면 소극 x이다가 나오거든요. 자,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여기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 중에서 여러분이 뭐 하나를 찾아냈다고 한들 여기에 있으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이게 답이 되는가, 이게 답이 되는가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일단 보세요. 성실한 모든 사람은 적응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은 적응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성실 동그라미를 시작하고 적응 x로 끝나면 그것이 연결되는지 우리 재료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실 동그라미를 시작하는 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적응 x로 끝나는 게 어디 있나요? 뒤에는 없고 앞에는 적응이야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야 되겠네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적응 동그라미로 끝나는 겁니다. 대우로 바꾸면. 그럼 성실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적응 x를 끝나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게 여기 소극인데 나머지는 소극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대우로 바꿔봐야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적응 능력을 갖추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적응 x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성실 동그라미로 끝나는 거는요. 뒤에 성실이란 말이 없고요. 앞에 성실이란 말이 여기밖에 없는데 성실 x로 끝나는 거네요. 다시 말해 성실 동그라미로 끝나는 건 여기 있는 10개의 재료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안 됩니다. 3번. 소극적인 모든 사람은 자기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다. 소극 동그라미를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극 동그라미 여기 있네요. 성찰 x로 끝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찰 x로 끝나는 건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시작이랑 끝이 없죠. 소극이란 말이 여기밖에 없고 성찰 x로 끝나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소극 동그라미면 적극 x, 적극 x이면 부정 동그라미, 부정 동그라미면 인내 x, 인내 x이면 성찰 x. 지금 제가 대우를 적어드리지 않고 말로만 했거든요. 대우가 이런 거에 대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다시 소극 동그라미면 적극 x, 적응 x이면 부정 동그라미, 부정 동그라미면 인내 x, 대우로 바꿔서 인내 x이면 성찰 x.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도 있죠. 시작, 끝, 연결도 다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왜 안 되는지 보죠. 4번, 5번도 일단 4번 인내심이 강한 모든 사람은 소극적이다. 인내심이 강한 모든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다. 자,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있네요. 소극적이다로 끝나는 게 필요한데 아니죠. 나머지는 소극적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끝나는 게 없네요. 그죠? 답이 안 되고 마지막 5번 부정적인 모든 사람은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정적인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얘는 아니죠. 얘는 부정 x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밖에 없고요. 성찰 동그라미로 끝나는 거는요. 성찰 동그라미로 끝나는 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성찰 x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연결되는 게 이게 연결되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대우로 바꾸면 그래서 부정적이면 성찰이 아니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해도 되고요. 어쨌든 답이 안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내 x인데 인내 x로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지 나머지는 인내란 말이 없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도 되는 거죠. 시작, 끝 다 있는데 연결이 안 된다. 답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어때요? 같은 어떤 방식이 계속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인지 왜 저게 답이 아닌지를 그때그때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공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 규칙, 그 시스템 그대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